1948년 4월, 아직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이었던 이 시기,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항공업에 종사했었던 몇몇 항공인들은 한국항공건설협회를 창설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일본군과 중국군에 소속되어 조종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7명의 젊은이들은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학해 소위로 임관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한국군 제1여단이 주둔하고 있던 경기도 수색에 육군 항공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이후 이 부대는 여의도 비행장으로 이전하게 되지만, 이때는 아직 이들이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육군 항공부대는 항공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군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 요청을 받아들인 미 육군 7사단은 10대의 L4 연락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항공기를 보유하게 된 항공부대는 이틀 후 서울 상공에서 시범 비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1948년 10월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항공부대는 L4를 투입해 진압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항공기의 항속거리가 400km에 불과해 작전 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부대는 미군에 좀 더 성능이 향상된 항공기를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 670km의 항속거리를 가진 L5 연락기 10대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대의 연락기를 보유하게 된 항공부대는 1949년 10월 1일 정식으로 대한민국 공군을 창설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빈약한 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투기 75대, 폭격기 12대, 훈련기 30대, 수송기 5대 등 총 122대의 항공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전력이 강화된 한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항공기를 원조받지 못하게 된 이승만 대통령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항공기를 구입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대적인 항공기 헌납 운동을 통해 당시 화폐로 3억 5천만 원의 거금을 모았으며, 이 돈으로 미국 정부에 항공기 구매를 요청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일본에 있던 캐나다 민간 회사를 통해 AT-6 핵산 10대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1935년 노스 아메리칸사가 개발한 T-6 훈련기를 지상 공격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최대 속도가 330km에 불과해 전투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한 항공기였습니다. 한국은 AT-6를 도입하면서 1년치의 부품과 20정의 기관총 5,000발의 실탄도 함께 구입했으며, 이때가 6.25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40일 전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AT-6를 건국기로 명명하며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항공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이 항공기는 우리 동포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의 충성심으로 얻은 이 항공기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1950년 6월, 일부 조종사들이 연락기를 가지고 월북을 하거나 정비 불량 등의 이유로 한국 공군은 L4 8대, L5 4대, AT-6 10대 등 총 22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 공군은 야크나이 전투기 100대, 인류신 공격기 75대, 정찰기 8대 등 총 200여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었고, 훈련 수준도 한국 공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 공군은 김포 비행장과 여의도 비행장, 영등포와 용산에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즉시 출격해 북한군을 공격하고 싶었지만, 이들이 보유한 항공기에는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L4와 L5 연락기들은 후방석의 요원이 폭탄과 수류탄을 가슴에 안고 출격했으며, 북한군을 향해 손으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군의 최신형 항공기인 AT-6에는 단 하루 만에 폭탄 레크를 장착했으며, 그곳에 15kg의 폭탄을 달고 공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공군의 노력은 북한군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했고, 오히려 한국 공군은 여러 대의 항공기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전황이 다급해지자 미국은 일본 이타즈케 기지에 있던 F-51 무스탕 전투기를 한국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시 미군은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김정렬 준장에게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몇 명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김정렬 준장은
1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10명의 조종사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간단한 비행 훈련을 받은 후 10대의 무스탕을 인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공군은 꿈에 그리던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한국군 조종사들은 무스탕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전투기를 인수한 다음 날 비행단장이었던 이근석 대령이 조종 미숙으로 전사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공군의 출격을 중지시키고 이들을 미공군 6.146 부대에 소속시켜 추가적인 비행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무스탕에 대한 조종수를 익힌 한국 공군은 8월 15일 마산에서 방어전을 펼치고 있던 미 25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출격해 북한군에 대한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25일간의 낙동강 방어전에서 우리 공군은 적사살 262명, 차량 115대, 다수의 적 보급집 결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아군 조종사는 한 명이 전사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여의도 비행장에 돌아온 한국 공군은 미군으로부터 무스탕 10대를 추가로 지원받았으며 10월에는 평양의 미림기지로 이동해 지상 공격 임무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1951년 4월 맥아더 장군의 후임으로 리지웨이 장군이 새로운 유엔 군사령관이 되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 공군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은 훈련과 경험이 부족해 신뢰하기 어렵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17대의 무스탕으로는 공산군을 공격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공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이렇게 전력이 약했던 한국군은 최전선의 공산군 제트기를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후방에서 실시된 근접 항공 지원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지리산에는 약 4,000명의 공비들이 준동하고 있었는데 한국 공군은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작전을 펼치던 수도사단과 8사단을 지원하는 수많은 지상 공격에 투입되었습니다. 미군의 지원으로 35대의 무스탕을 보유하게 된 한국군 제10전 투비행전대는 강원도에서 벌어진 수많은 고지전에서 육군의 든든한 지원 세력으로 활약했습니다. 1952년 1월 공산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작전을 수행하던 미 공군은 평양 동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승오리 철교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 철교는 공산군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북한군은 목재를 이용해 이곳에 임시 교각을 설치하고 철교를 다시 복구시켰습니다. 미 공군은 전폭기들을 약 500소티 이상 출격시켜 이 철교를 파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고 이에 미군은 이 임무를 한국군 제10전 투비행전대에 부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작전 첫날 5대의 무스탕 편대가 적의 대공 포진지를 무력화시키고 10발의 5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였으나 목표에 명중되지 않아 실패했으며 이날 오후에 이루어진 2차 공격도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3일 후 한국 공군은 다시 출격해 철교 폭발을 시도했습니다. 원래 폭격 교리상으로는 8,000피트 상공에서 강하를 시작해 3,0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이번에 한국 공군은 4,000피트에서 강하를 시작해 1,5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의 대공포에 격추될 확률도 높았으며 전투기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지상에 추락할 가능성도 많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6대의 무스탕은 총 6발의 폭탄, 20발의 로켓탄, 4,700발의 탄환을 장착하고 승오리 상공에 도착하였으며 적의 대공포 사격을 무릅쓰고 공격을 실시해 결국 철교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철교 외에도 6개의 대공포 진지, 1개의 보급품집 적소, 3개의 벙커, 1개의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며칠 후 미 제5공군 사령부에서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미군은 폭파된 승오리 철교의 사진을 전시하며 한국군의 작전 성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후 한국 공군은 북한의 송림제철소, 사리원 철도분기점, 병원선 철도 등을 폭격하였으며 1952년 7월에는 평양 공격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미 제5공군은 한국 공군의 평양 서쪽에 위치한 공장 지역과 동쪽의 철도 주차장을 공격 목표로 할당했으며 한국 공군은 이곳에 36대의 무스탕을 투입해 공장 건물 9개 동과 건물 10채를 파괴했습니다. 전쟁 기간 중 한국 공군은 미 공군에 소속되어 총 8,500회의 출격을 실시하였으며 공대공 전투보다는 후방의 공비 소탕이나 근접항공 지원 등 주로 보조적인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은 전투를 수행함과 동시에 공군력을 키워나가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이루어 나갔으며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79대 무스탕을 포함해 총 110대의 항공기를 보유해 이 나라 공군력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